아이고, 너무 귀엽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 아이고, 이거 무슨 포켓몬에서 나오는 친구들 같아, 이거. 반갑습니다. 아이고, 깨끗한 샷. 애니밀리입니다. 오늘 애니밀리의 초절정 귀요미들. 아이고야, 이거. Farewell, Youth. 죄송합니다. 아, 심심해서 파이어벨리 뉴트라는 이제 도룡뇽 종류죠. 그 친구 이쁜 친구들이 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겸, 아 이거 초점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아, 다 담아내질 못하네, 귀여움을. 배는 또 빨갛고 이 친구들은 그 중국인지 원산지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마데인 차이나. 근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 애니밀리에 있는데, 그죠? 아유, 귀여워. 이게 유리라 아래가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이게. 배는 빨갛죠? 이 친구들 키르기 아이 또아또 더듬어. 아유. 점점 퇴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 키우기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한 아이들이죠. 뭐 보통 5,000원 합니다, 마리당. 근데 뭐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입양을 하지 마시고요. 키울 때 이제 뭐좀 책임감 있게, 그럴 때 이제 좀 입양을 하시면 좋겠죠.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친구들 뭐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독이 약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걱정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친구들 만지게 되면 손을 꼭 닦으시고요. 근데 될수 있으면 안 만지는 게 좋죠. 사람 손 닿으면 좀 그래요, 이 친구들은. 그 먹이는 뭐 밀웜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고, 냉장 그 냉동 잠구벌레 그것도 아주 잘 먹습니다. 그뭐 키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뭐 온도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20도 사이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좀 저온 종이죠. 오히려 너무 따뜻하면 좀안 좋다고 합니다. 따로 뭐 히터나 그런 게 필요 없고요. 그뭐 가끔 이렇게 육지에도 올라오기도 해서 이렇게 육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뭐다 크거나 뭐 그러면 그냥 물고기처럼 완전 수생으로도 이렇게 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 저 친구 막 봅니다. 아, 배고픈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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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아이구, 배고픈가 봐요. 밥을 줬는데? 그거 뭐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종이고.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친구들 독이 있어도 난 너희들이 독에 중독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응? 밀웜을 하나 줘볼게요. 밀웜은 이렇게 아직 애들이라 잘랐습니다. 이렇게 먹어봐.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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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먹성도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렇게 볼까요? 이 친구들 밥 먹을 때 이렇게 물하고 같이 흡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바닥재 같은 거는 별로 좀 쓰는 그런 건좀 별론데, 만약에 꼭 쓰고 싶으시면 좀 굵은 흙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더안 좋고, 쓰시려면 그냥 그좀 모래, 샌드 같은 거, 그런 거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유, 막 꿀떡꿀떡 다 삼켰네. 옆에 친구는 또 봐요. 아유,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아이고. 이 친구, 옆에 있는 친구도 한번 줘볼까요? 가탈피안 밀웜. 연해 아주, 고기가. 이거 먹어봐도 이제. 응? 아이고. 아이고. 아, 저 친구 아까 밥을 줘가지고, 에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 친구를 줘볼까요?
이거 먹어봐.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먹어. 안 먹어? 먹어봐. 아까 먹을 좀 줬는데, 그래서 안 먹나 보네. 먹어봐. 냉짱. 뭐라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했어? 이 친구 뭐라고 했죠? 냉짱 줘, 냉짱. 뭐? 냉짱 달라고? 여러분, 냉짱, 냉동장구 벌린데, 야, 그냥 밀어 먹어. 택배가 안 왔어. 아마 택배 내일 올 거야. 내일 먹어. 내일 냉짱 줄게. 알았어? 냉짱 줘. 아니, 냉짱 없다니까. 그냥 밀어 먹으라니까, 진짜. 저희 동생 잘 먹잖아. 어? 밀어 먹어. 싫어, 냉짱 내놔, 이 뭐? 이말 끝에 씨를, 씨자를 붙네, 이거, 이거?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 또 버르장머리 없이 바투정이야, 이거? 주는 대로 처먹처먹 해야 될거 아니야. 응?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이거? 내가 뭐라 그랬어? 파충류는 예의가 발라야 한다 그랬지. 너 지금 군기 꺼야 돼. 에이씨, 저 새끼 저거 벌써부터 밥투정이에요. 아이씨, 이 친구 또 배고픈가? 이거 잘 먹어야지. 아이고, 이잘 먹네, 이거.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이고, 야무지게도 먹습니다. 이 먹는 거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 이 초점이 참. 초점이 안 맞네, 이거. 에이. 이게 뭐 따로 뭐 히터기나 그런 거 없고, 뭐 여각이 있으면 좋겠죠. 여각이 달아주고 하면 좋은데, 그거 없어도 이렇게 물 갈아주시고 하면, 뭐 쉽게 키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 물은 하루 정도 이렇게 받아두시고, 염소 이렇게 날아가게 해서 그 물로 이제 갈아주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수돗물 그냥 직수로 사용하면 좀 그래요. 저도 이거 하루 받아놓고 물 갈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이 친구들 키우기 쉽고 보는 재미도 있고 해서 가격도 부담 없고요. 이 버릇없는 놈이 거 먹어. 어쭈리? 이런 사가지 없는. 아, 이것도, 이거, 골칫덩이야, 이것도. 어? 아이고. 굶기면 다 먹게 돼 있습니다. 그, 뭐,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아이고, 귀여워, 이거. 아이고, 이거 쳐다보는 거 보세요. 밥을 줘볼까? 넌이 새끼 처먹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응? 친구, 아이고. 먹어볼려? 어이, 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 먹어야지. 이런 사가지 없는 이거 진짜. 뭐또 쳐다봐, 이거? 안 줘, 넌 오늘 군 거야, 굶어,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뻐서 내가 그냥 찍는다, 너. 아이고, 배 보세요. 빨간 거에 바둑이 점. 아이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이고, 벌써 다 삼켰네. 그 친구도 뭐 번식도 잘 해요.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면 성체 되면 뭐 크기는 뭐한 10에서 1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수초 같은데 이렇게 알을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재미도 뭐 있겠죠? 키워 보시면. 잠깐. 야, 아이씨, 이거 물 방금 갈아줬는데 이거 뭐야? 아, 진짜 똥을. 아, 또 갈아줘야 돼? 늑처리. 이 방금 갈아줬는데 이거? 아이고, 참나. 아, 똥물을 또 만들어놨네. 아이씨.
아이 또 갈아줘야 되며. 아이 애들이 하나같이. 그이 친구들 뭐 이렇게 채집통 같은 데다가 키우셔도 좋고, 근데 단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뭐야, 이 친구들이 좀 벽을 잘 탄다고 해요. 그 구조물 같은 게 이렇게 타가지고 올라와서 좀 빠져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면 이 친구들은 이제 미라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뚜껑이 있으면 뚜껑 같은 거꼭 닫으시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다가 어항 같은 데는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은 이 친구 나오지 못한다고 해요. 저도 뭐 해볼까 말까 하다가, 아, 또 붙이고 떼는 것도 일이라. 저거 이 루바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거 못 나옵니다. 이거는 뭐 각자 취향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어 델리뉴스. 아이씨, 아유 만지면 안 되네. 물속에선 굉장히 빨라요 이 친구도. 수영도 잘하고. 라봐.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는 이거. 아이고야 이거. 아이고야 아이고 떨어져. 아이고 조심해. 아유 너무 이뻐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응? 원래 이렇게 핸들링 같은 거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아이고 퐁당해 퐁당 퐁당 안 해? 뭐야? 아이고 아이고 한번 키워보세요. 아이고 이 친구들 크기도 작고 뭐 가격도 싸지만 남다른 매력은 아주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아저 늑처리 저 똥물 저거. 아이씨 인사해야 되는데 이거 그다지 어려운 종이 아니기에 뭐 나오는 거 나오지 못하게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뭐 먹이도 뭐 부담 없으시니까 뭐 합사도 괜찮고요. 한번 이 귀요미들 한번 키우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빨라. 너 냉장 내일 줄게. 아이씨 어? 어디서 막, 뭐 말버릇이 아주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이거? 응? 알았어? 너 인사해, 니가. 일로와, 어이, 인사도 하기 싫고. 냉장 내일 줄게. 알았어? 냉장 내놔. 아, 이거 진짜. 내일 준다니까, 이거 진짜. 이거 인사할 놈이 아니네, 이거 보니까. 응? 너 냉장 와도 너안 준다, 응? 뛰어, 또, 아유. 들어가, 그럼, 아유. 아유, 근데 이뻐, 아유. 한번 이거 키워보세요, 아유. 너무 이쁩니다. 귀요미들입니다. 분양가 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매력은 아주 철철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아유, 날씨가 좀 그래도 많이 풀렸는데. 아유 저 냉장 저거 저 새끼 저씨 그래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구정이네요. 어머니 그 붙인 게 붙이시는데 좀잘좀 도와드리고 초딩들도 너무 초목초목만 하지 말고 알았어? 엄마 좀 말도 잘 듣고 세뱃돈만 응? 눈에 막 불을 켜고 하지 말고. 어차피 엄마가 가져가잖아, 그지? 진심을 가지고 이제 어른들한테 세배 인사해야지. 알았어? 세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유, 저 친구는 또막밥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끝이야. 아유, 뭐, 그렇습니다. 구독하고 뭐, 좋아요, 뭐, 해주세요, 좀. 아유, 좀. 아유. 하나 건강하시고요. 저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월요일이네요. 아유,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